안녕하세요, 여러분. 좋은 아침이에요. 오늘은 저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테디 블레이크 가방을 이렇게 코디를 해줬습니다. 가방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분위기가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. 그리고 반지는 구독자님이 보내주신 요 반지를 꼈습니다. 엄지는 이걸로.
오전에 오셨던 손님이 구독자님이셨는데 이렇게 간식으로 먹으라고 빵까지 선물로 주시고 가셨습니다.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. 오늘의 코디는 가방에 맞춰서 이렇게 흰 티에 슬랙스를 입었습니다. 진짜 오늘 옷에나 너무 찰떡으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이거는 방금 하고 가신 손님이 제 생일 선물이라고 사주셨거든요. 같이 한번 뜯어볼게요. 와우. 짠! 우와, 이쁘다! 1번 머그컵입니다. 진짜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.
짠! 오늘은 하늘색 블라우스에 코디를 해봤어요. 이렇게 입어도 되게 캐주얼하게 잘 어울리죠? 그럼 출근하러 가겠습니다. 안녕! 여러분, 이번에 메이크업 미쳤는데요? 우와, 대박. 이번 신상도 프레임인데 약간 유니크해요. 뭔가 고전적인 아트나 뉘앙스 아트 할 때 잘 어울릴 것 같고요. 큰 사이즈가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렇게 작은 사이즈도 있답니다. 얼마 전에 완성한 두 샘플들이에요. 두 개 다 너무나도 제 취향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.
오늘도 택배 하나가 도착해서 같이 뜯어볼게요. 이번에 치유에서 보내주신 제품은 몰드랑 3D 스탬프예요. 이런 다양한 도형의 몰드도 있고요. 여름을 겨냥한 조개 모양이나 꽃 모양 이런 몰드도 있어요. 이런 유리 조각 펄도 보내주셨는데 이런 거는 약간 MSG 역할을 해줘가지고 마블의 마물이나 이제 제 여기 파츠 붙인 거 밑에다가 이렇게 그라데이션으로 넣어도 한몫하는 글리터예요. 이런 무광 하트 파츠도 있는데 이거는 스마일이랑 같이 하면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.